자넨 내게 뭐 할 말 없는가? 아, 예. 그 제 오촌 당숙들께서는 영의정과 좌의정에 계시고 또 제 사촌은 경상현령을 하고 있습니다. 허위연, 자네는? 저는 과거 준비 중인데 이제 이번에도 떨어지면 장사나 해볼까 한 요량으로 이제. 아버지께서 여윳돈이 있으신가 보군. 아, 아버지는 또 제가 10살 전에 돌아가셨고 또 지금은 어머니랑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. 홀어머니의 외아들? 그래도 그렇지 참 양심도 없다. 인산이 너는 둘 중에 누가 괜찮아? 아버지가 잘 정해주시겠죠. 학식과 재력, 신명화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서위를 고르게 될까? 모두의 기대를 깬 결과였다. 인사하게. 자네 처가들 내 둘째 여식일세. 아, 저 이가 원수라 합니다. 신가 인선이라 합니다. 아니 아버지, 잘랑 도령도 두고 어찌 이자입니까? 예야. 아닙니다. 저도 신은 좀 의아해하던 참이었습니다. 그 집안 좋고 재력 든든한 선비들을 두고 왜 하필 저를 택하셨는지. 궁금하다니 일러주지. 한성부 발령을 앞둔 선비는 말일세. 우리 인선이와 대화는 통하겠으나 자신의 내조를 더 바랄 터. 하면 우리 인선이의 재주는 썩히게 될 것이 아닌가. 그리고 가업을 이어받은 선비는 저희 할아버님과 아버지께서 명나라와 크게 교류 중이신데 좋은 염려를 구해 낭자의 그림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돕겠다 하셨습니다. 말이 왜 좋지? 그 시조부까지 모시는 마당에 붙들 시간이나 있겠는가?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과거 치를 생각도 없으니 내조도 딱히 필요 없고 홀어머니의 외아들이니 대릴 사이로 앉히기도 편하고 그래서 사위로 뽑으셨다? 조선 초 대릴 사위 문화가 만연했지만 일이 노골적인 경우는 드물었다. 임금에게 현명한 신하가 없는 것은 맹인에게 길잡이가 없는 것과 같다 했네. 예? 내 집에 살며 내 딸의 훌륭한 신하가 되어주게. 예? 지금부터 자네는 내 아들일세. 아니 그게 이게 아니. 신명화는 아들 없이 딸만 다섯 두었는데 특히 총명한 둘째 딸에 대한 사랑이 유별났다. 혼이 난 후에도 곁에 살기를 원했고 결국 부부는 신사임당의 친정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된다. 제가 살림을 익히는 동안만 친정에 살기로 한 것이니 엄연히 따져 대리사이는 아닙니다. 대리사이건 뭐건 너 최소한 나랑 상의는 했었어야지.